우리 엄마는 정말 열심히 사시고 내 가족을 위해서 살고 내 가정을 위해서 사셨던 분이야. 모든 걸 다 헌신하셨던 분이야. 근데 우리 엄마는 내 자식에 대한 복은 없어. 정말 지금 내가 내 자식들 키운 정성이면 엄마 진짜 꽃가마 타고 다니셔야 돼. 근데 그러질 못해. 자식들 보자면 자식들이 하나같이 자기네들이 잘 컸는지 알아. 엄마한테 잘해드려. 제가 봐도 그래요. 그래서 제가 조금 잘 해드리려고 하거든요. 엄마 보면 짠하지. 네, 네 맞아요. 솔직히 네? 아들인 그래. 저보다 제가 더 어머니를 생각하는 맞아. 편이거든요. 그 집의 자손들은 자기네들이 잘 낳고 자기네들이 잘 큰 거야. 내가 먹고 산다 하더라도 제대로 먹고 사는 자식도 없지만 자기네들이 다 읽었고 자기네들이 다 한 거야. 엄마의 덕은 없어. 엄마는 맨날 어디 가서 빌어대기만 해. 내 자식들 좀 잘 좀 되게 해달라고 어디 가서 맨날 빌어만 대고 내 간슬개를 다 빼서라도 내 자식 살려야 되니까 내 자식 살려달라고 맨날 빌어대기만 해. 그래서 지금까지 키워왔는데 엄마한테 남는 게 뭐가 있어 지금? 한 바퀴 더 있어? 응? 내가 며느님이 옆에 계시니까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. 아니 제가 봐도 그래요. 솔직히 저는 솔직히 한 달이건 한 달인데도 셋 자식이 하나같이 부모님한테 제대로 한 자식이 없어요. 하다못해 제 신랑도 신랑한테도 어머님한테 잘해라 잘해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딱 그때뿐이지 뒤돌아서면 또 어머님한테도 그러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잘하려고 하거든요. 여기 며느님이 안 오고 자식들이 왔으면 내가라도 혼냈겠을 거야. 엄마 울지 마. 울면 내가 마음이 아파서 점을 못 봐. 울지 마시고 엄마 고생 참 많으셨어. 참 많으셨어. 이제는 엄마도 덕을 보고 좀 사셔야지. 덕을 보겠어요. 자식들이 그러는데 무슨 덕을 봐요 지금. 덕은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는데. 자식들만 잘 살면 엄마 덕 보는 거야. 엄마는 그게 최고잖아. 자식들이 뭘 싸우고 뭘 챙겨주고 이거보다 자식들이 잘 살면 자식들이 편안하게만 살면 나는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이 엄마야. 모든 부모가 그런 생각을 갖고 살겠지만 엄마는 이제 욕심도 없어. 욕심도 없는 사람이야. 그러니까 자식들은 잘 돼야지. 근데 자식들이 좀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잘 돼. 그러고 우리 딸내미 좀 봅시다. 우리 딸내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여기 저 얼굴 나와. 주워. 지금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. 식당을. 하고 있어요. 근데 우리 딸내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자리를 옮긴다 소리가 나오고 다른 쪽으로 좀 뭔가를 좀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야. 그러면 우리 딸내미는 그렇게 바꾸는 게 맞고 자리를 옮기는 게 맞아. 지금 있는 자리는 자기가 질려서 못하고 떠서 못해. 네, 맞아요. 그래서 다른 쪽으로 옮기려고 할 거야. 수금 자체가 안 돼버리니까 이 식당을 빼고 다른 쪽으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식당 보러 오시는 분들도 없고 하니까 답답해서 어머님도 그렇고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, 언니랑. 같이 하더라도 엄마가 일 나가지 뭐 딸이 뭔 일을 해. 응? 카운터에서 돈만 빼가려고 그러지. 응? 딴 데로 옮기시는 게 맞아. 딴 데로 옮기시는 게 맞고 딴 데 가서는 지금보다는 훨 나을 거야. 옮기시는 게 낫고. 제가 지금 옮기려고 하는 쪽이요. 당진 쪽이거든요. 우리 주소도 가져왔어요. 아 괜찮아요. 없어도 돼. 거기 말고 다른 쪽은? 지금 저기 비봉 쪽에 비봉으로 가 화성 봉담 그쪽 지금 누가 좀 보라 그래서 그쪽으로 가 그쪽 군대 생각하고 당진 쪽은 네 우리 엄마도 그렇고 딸내미도 그렇고 안 맞아 안 맞아요 글로 가게 되면
좀 손재수가 좀 낄 거야. 그 비봉 쪽으로 그쪽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. 하고 우리 며느님 좀 봅시다. 우리 며느님은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? 어? 그러니까 죽겠지. 네. 어? 아, 돌아버리겠지. 우리 시어머니하고 우리 며느님하고 팔자가 똑같아. 둘이. 예? 시어머님은 그냥 빌어대는 사람이고 우리 며느님은 막 돌아다니면서 내가 밖으로 돌면서 여자지만 남자의 일을 해야 되는 게 또 우리 며느님이야. 어? 근데 밖으로 돌면서 딴짓거리를 한다는 게 아니라 밖으로 돌면서 돈 벌어다가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게 또 우리 며느님. 그게 힘들어서 아 왜 둘 다 울고 그래. 아 진짜 울지 마. 그런 분들이야. 어?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들게도 살아와. 내가 몇십 번을 내가 곱씹어 먹어도 이게 잘된 건가 잘못된 건가 답도 못 찾으면서 맨날 고민만 하는 게 우리 며느리야. 맞아요. 올해 몸 좀 조심하셔. 조금 안 좋긴 해요 지금. 어, 몸 조심하셔. 아셨지? 그리고 우리 나, 대주님, 네. 대주님 같은 경우에 좀 사고 좀 조심하시라. 사고 좀 바뀌고 금전이 좀 깨져나갈 수가 있거든. 그 금전 같은 경우에 나도 모르게 내 주변으로 인해서 깨진다 소리가 나와. 어?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. 가진 깨질 돈도 없지만 깨질 돈도 없지만 깨져나가면 더 힘들잖아. 어? 그러니까 좀 조심 좀 하시라고. 아셨지? 응? 하고 우리 며느님 하고 싶은 거 있어? 아니요. 지금은 없어요.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그저 신랑이 직장만 좀 꾸준하게 다녀줬으면. 근데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 올 지나면서 다른 쪽으로 일을 좀 시작을 하실 것 같아. 움직이실 것 같아. 뭐가 있어요. 뭐 배운 기술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. 대주님하고 좀 잘 좀 상의해서 밖으로 좀 나오셔. 아셨지? 네? 그러고 있다가 우울증아. 어? 사람 미쳐 죽어. 말도 못해 말도. 그냥 깜깜한 데서 내가 묶여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우리 기준님이야. 그러니까 좀 밖으로 좀 나와. 아셨지? 응? 아니 그래서 이제 신랑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가게 되는 데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. 안정적으로 하게끔 해야지. 저야 뭐 내조는 잘 하죠. 그냥 안정적으로 그죠? 하게끔 해야지. 엄마의 지극정성이면 빌딩 샀어야 돼. 그러니까요. 그래야 되는 분이셔. 뭐 궁금한 거 있어? 물어봐. 아니 이제 다른 건 없었어요. 그냥 신우 언니는 그 식당 자리 옮기는 거. 식당에 빠질 수 있을까요? 네. 빠질 수 있어요. 빠져요? 그건 걱정하지 마셔. 우리 딸이 오늘 같이 오려고 했는데 같이 오지 그랬어. 좀 몸이 아파서.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게 귀찮아. 그러고 그러고 우리 따님 같은 경우에 몸에 칼 댈 일이 있대. 아까 좀 조심하시라고 그래. 크게 뭐 그건 아닌데 칼 댈 일이 있다니까 좀 조심 좀 하라고 그래. 그렇게 하셔. 아셨지? 큰아들 좀 죄송해요. 큰아들? 네. 큰아들은 내가 조금 이따 봐줄게.